아, 여기는 무학산. 무학산, 마산 무학산 와늘농장 있고 신강사입니다. 폭포입니다. 폭포. 폭포에 아카시아 꽃들. 아, 까치가 날아가네. 아치가 여보 여기 절하세요. 자기야 여기 절하세요. 아,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제 남편이 모자라는 사람이 머리가 하얀 백색 같네. 오늘따라 또 모처럼 왔는데 모자를 또안 쓰고 오네. 아버지가 몇년 전에 여기서 전도제를 지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가 신강사 법당 앞입니다. 법당 앞입니다. 아, 네, 까치도 오고 까마귀도 오고 기분이 좋네요. 저기 보이는 곳이 저쪽 너머가 마산 앞바다입니다. 예쁜 꽃들. 저는 꽃 이름을 잘 모르는데 꽃은 좋아합니다. 아, 이뻐라, 이뻐라. 그냥 이뻐요, 다 이뻐. 제가 요즘에 조금 기분이 조금 우울한데 그래도 남편이 같이 동행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꽃 봐라, 여보, 이제 꽃 봐봐. 나 우리 아저씨는 지금 꽃 촬영하고 있네. 어머야, 꽃 촬영을 멋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찍으세요. 새들도 먹고, 여기 먹으라고, 물. 저기는 산신가.
누가 잔식가까지 가서 전방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길지에 제가 길게 찍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길게 찍어서 죄송합니다. 하시면 앞에까지 폭포. 비가 많이 왔는데도 폭포에 위에까지 안 올라가서 그러는가 폭포에 물이 메말랐네. 여기 산세도 지적이고 좋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